김준영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6호선을 이용하는 중인데 오늘부터 제가 6호선 3번 간코너 새로운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이 이동 중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지 아니면 내가 쓰는 스마트폰을 모르고 어떤 점이 장점인지 아니면 어떤 점이 불편한지 대해서 직접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아리따운 여성분이 스마트폰을 쓰고 계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혹시 어디 사는 누구세요? 저 아연 사는 예.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아, 목소리 좀 크게 드시면 잘 녹음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아연 사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어디까지 가세요? 지금 합정까지 가고 있어요. 예, 휴대폰으로 계속 뭐 하고 계시는데 네. 예, 어떤 거를 이용하고 계셨나요? 주로 카톡이나 게임 같은 거 조금씩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이용하는 휴대폰은 이게 무슨 모델이죠? 갤럭시 S2요. S2, 바꾸신 지 얼마 안 되시, 몇 달 되셨나요? 아, 한 1년 된 것 같아요. 아, S2. 나오자마자 바로 바꾸셨구나. 네. 예. 그럼 써보니까 어떤 게 좋으세요? 핸드폰이요? 예. 빠르고요. 예. 그리고 항상 친구들이랑 금방 연락할 수 있어서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전에는 일반 휴대폰을 쓰셨나요? 네. 아, 스마트폰은 처음이신 거고. 네. 네. 그러면은 요즘에 LTE 스마트폰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 다음에 나왔는데 그런 거는 좀 LTE도 가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불편함 없으셨어요? 친구들, 쓰는 친구들보다 조금 가끔 속도가 느리다고 느낄 때가 가끔 있거든요. 예. 그때는 쓰려고는 하는데 이게 컨트랙이 있고 그러니까 금방 바꾸긴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냥 쓰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카톡으로는 친구한테 연락하고 계셨나요? 네, 친구들이랑 연락하거나 뭐 직장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연락이 되니까 다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카톡 이용해서 불편한 점은 혹시 없으셨나요? 불편한 점은 없었고요. 네, 그냥 계속 만족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문자 보내시거나 하는 것보다 카톡이 뭐가 편하세요? 우선은 요금이 안 나와서 좋고요. 예. 그리고 더 빨리 보낼 수 있고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되게 간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마이피플이나 뭐 네이버 서비스나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카톡만 주로 쓰시나요? 문자로는 카톡을 쓰고요. 예. 뭐 전화할 때는 다른 무료통화 같은 건 다른 것도 쓰고요. 마이피플 쓰시나요? 아니면은 마이피플은 너무 인성이 예. 안 좋아서 예. 안 다른 거 쓰고 있어요. 아, 어떤 거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다른 거 쓰는 게 이거요. 아, 네이버 라인. 네. 아, 이거 네이버 재팬에서 나온 서비스인데 네이버 라인을 쓰시는구나. 네. 요거는 쓰신 지 얼마 안 되셨겠네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네,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목소리도 잘 들려서 이걸로 잘 쓰고 있어요. 예.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걸 지하철에서 인터뷰하는 거 첫 방송이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첫 방송으로 오신 걸 촬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까 어디 아현동에 사시는 성함이 뭐라고 하셨죠? 김민정이요. 예, 아현동에 사시는 김민정 씨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무사히 첫 방송을 잘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동 중에 스마트폰으로 어떤 걸 쓰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6호선 3번 칸 방송. 예, 매일 아침에 제 출근길에 6호선 3번 칸인 이유는 제가 출근할 때 주로 타는 노선이라서 그러고요. 예, 스마트폰에 대해서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잘하고 싶으신 분들 예, 매일 아침에 6호선 3번 칸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들 협조하에 촬영되는 방송이라서 예, 아무도 응해주시지 않으시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예, 앞으로도 6호선 3번 칸에서 매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